멘델레이 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델레이를 아까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오픈을 열었죠. 열어서 해야 될게 뭐냐면, 툴에 가시면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인스톨 MS 워드 플러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인스톨 해놨기 때문에 언인스톨 되어 있는데, 인스톨 MS 워드 플러그인을 누르시고 툴을 하게 되시면 이와 같이 워드에 특히 워드 이렇게 참조해 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멘들레이 툴이 생기거든요. 툴이 생기는 게된 거고,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정환입니다 해서 여기에 레퍼런스 넣고 싶다 하게 되면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누릅니다. 눌러서 뭐 여러분들이 있는 라이브러리 검색해 보셔도 되고, 직접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라이브러리 한것 중에서 뭐 덴탈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덴탈 관련된 게쭉 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찾아서 얘를 골라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달리죠. 엔드노트와는 다르게 1이 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가 인서트 비블리오그래피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뒤에 레퍼런스 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퍼런스를 써주게 됩니다. 뭐 제가 스타일을 지금 네이처로 해놨는데, 네이처가 아니라 내가 몰 스타일, 다른 스타일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해놓은 게 전원 로봇 덴탈 인서트 스타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덴탈 리셀 전으로 인스톨 하게 되면 인스톨이 되고, 여기에 전으로 벤테스트가 쓰겠죠. 그럼 얘를 UDStyle 하게 되면 Done 해서 보게 되면 이 JDR에 맞게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전월에 따라서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멘들레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멘들레이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서울대 그 도서관에서 많이 잘 해놨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걸더 보시고 또 추가로 더 공부할 게 있으시면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